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원플러에서 출시된 신작 앤디 우드 기어박스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플러의 새로운 모델 기어박스는 원플러를 대표하는 두 개의 페달인 툼누스와 피나클의 회로를 채용하고 있으며 네. 완벽한 사운드 조합을 위하여 더 개선된 버전의 회로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합은 기어박스를 원플러의 페달 중 가장 다재다능한 듀얼 페달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펙터 전면에 채용된 오더 스위치를 사용하여 페달 스태킹 순서를 제어할 수 있으며 이중 입력 및 출력, 맞춤형으로 설계된 사이드 체인 노이즈 게이트를 제공합니다. 채널 1은 전설적인 툼누스의 사운드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채널 2는 피나클 사운드를 기반으로 전설적인 브라운 사운드를 전달합니다. 3밴드 EQ를 사용하여 치솟는 듯한 리드 톤을 조절할 수 있으며 독특한 노이즈 게이트가 사운드의 선명도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툼누스 같은 경우 이제 클론 센타우르의 사운드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던 페달이고요. 피나클 같은 경우 대표적인 팬더의 브라운 앰프 사운드를 들려줬던 페달인데 그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어떤 사운드를 연출해낼지 그리고 단순히 이제 동일한 회로를 두 개를 넣은 듀얼 페달이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은 개선을 했다. 그렇습니다. 단독적으로 쓸 때는 개선할 필요가 없었던 회로지만 합치면서 이제 뭔가 이제 튜닝을 해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궁합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선이 들어간 페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이 판테온 디럭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풋 아웃풋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따로따로 페달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을 할 경우에는 이 오더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체인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이 중간에 다른 이펙터들을 연결을 해서 나는 이 툼누스와 피나클 사이에 또 다른 이펙터를 연결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갖춘 페달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시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각 채널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각 채널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미드톤, 각 채널의 드라이브 톤을 조절합니다. 게이트, 사이드 체인 노이즈 게이트 회로 컨트롤로 원치 않는 노이즈를 필터링합니다. 채널 2가 활성화된 경우에만 시그널에 영향을 줍니다. 오더 스위치, 하나의 입출력 케이블만 사용할 경우 두 채널의 스태킹 순서를 변경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 원플러에서 제공하는 노브 설정 값을 사용하여 각 채널별 사운드와 두 가지 채널을 혼합한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브 세팅은 앤디 우즈 시그네처 리퀴드 톤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인 거죠. 그 이 톤 자체가 우리가 원래 원플러한테 기대하고 원플러한테 가장 익숙한 톤. 그리고 지금 치면서 딱 느꼈지만 이게 울트라 모델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싱글이라서 리어 픽업에서 쏟아지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깽깽거림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팝적으로 솔루션이 많은 솔루션이 가능하고 이 톤이라든가 지금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뭐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정말 현업 세션들이 가장 좋아할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바로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세팅은 레드라인이라는 세팅이고요. 채널 1번을 사용을 하는 세팅입니다. 제가 지금 볼륨 올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노이즈 게이트 노브가 제 역할을 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The Fast and the Furious라는 세팅입니다. 역시나. 강력하죠. 들을 때마다 좀 놀랍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현장을 위한 페달이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다음은 택시 드라이버라는 노브 세팅이고요. 이 채널 1번을 사용하는 세팅입니다. 이 툼누스와 피나클 이 조합 자체가 네. 이 툼누스가 이 클론 센타우로의 사운드를 복각을 해서 만든 페달이고 이 피나클 같은 경우 대표적인 팬더의 브라운 앰프를 사운드를 복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잖아요. 이 사운드에다가 이 정말로 극찬을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노이즈 게이트가 또 최고네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은총 씨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잘 해주셨지만 원플러가 굉장히 모던한 사운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빈티지한 사운드를 놓지 않거든요. 그거에 가장 어떻게 보면 딱 가운데 있는 정말 균형을 잘 잡은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페달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판테온 디럭스도 굉장히 대단했지만 이 기어박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연주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페달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좋은 페달들이 있고 그리고 회사마다 컨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영역에서 좋다 하는 페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블루스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펑크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퓨전 뭐 메탈 뭐 장르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 원하는 페달들이 있고 어느 정도 중앙에서 여기 써도 저기 써도 다 좋은 페달. 왜냐하면 어떤 그 코어를 관통하는 그런 페달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페달, 그런 코어를 관통하는 페달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그런 세션들이 썼을 때 좀 아쉬워하는 어떤 그 특정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이가 너무 좀 찌른다거나 뭐 소리는 너무 좋은 아 얘는 하이가 너무 찌르네 아니면 소리가 너무 좋은데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뭐 그러니까 어떤 영역 자체가 그러니까 더 부스팅이 됐다거나 아니면 좀 힘이 없어서 빠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정말 아까 또 이제 이 페달을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노이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페달이 그럼 과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 장르에 좋은 페달이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장르가 워낙 다양하고 요즘에는 워낙 극단적인 사운드로 가고 레트로적인 것 사운드도 많이 내기 때문에 많이 변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페달은 오로지 진짜 팝에 의한 뭐 이 레코딩 혹은 현장 그리고 이제 가요 이 세션 연주자들이 좋아할 만한 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션 연주 기타 톤이 정답 아니에요. 그거는 그 장르인 거죠. 그 어떠한 장르에 제가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이 기타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사운드에 특화되어 있는 게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세션도 하나의 장르라고 봤을 때 그쪽으로 보면은 이게 최고의 정말 페달일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한국에서는 워낙 보수적인 이 씬이 있기 때문에 그 한국 사람들이 또 특히나 좋아할 만한 페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페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저기 매주 이제 주말마다 교회에서 연주하시는 교회 찬양팀 필수템이네. 필수템. 네, 분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이거는 홀리한 사운드입니다. 네, 실용음악과 다니는 분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들의 사랑에 맞이하는 우리 락 아재 형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뭐 락 아재들은 또 이제 판테온 디럭스. 판테온으로 가야죠. 판테온 디럭스로 가. 저랑 이제 현 형처럼 사나이는 깁슨이지라고 하시는 분은 사실은 얘를 선택하면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쁘게 나서 재미가 없고 그 좀 락킹하고 좀 더 원초적인 거를 내가 팬더를 쓰든 깁슨을 쓰든 좀 원초적인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클린 프리가 좋은 거는 이게 또 좋거든요. 근데 이게 또 클린 프리가 또 세션들이 좋아하는 또 톤이 나요. 왜냐면 온플러니까. 근데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와 이거는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가요 세션 하시는 분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만큼 이 조용하면서 강하다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드라이브 페달. 네. 조금 이제 어감이 좀 이게 뭐랄까 뭐야 그럼 드라이브 페달이 굉장히 조용해? 근데 이 사운드의 출력 자체가 조용하다는 게 아니라 연주하지 않을 때 이 노이즈 게이트의 위력이 발휘되는 건 정말 대단해요. 약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차인데 머슬카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조용한데 힘은 엄청 센 거야. 이런 느낌의 이 페달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0.9.5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원플러 2022년 시작이 굉장히 좋네요. 최고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이제 신제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줄이 잡힌 거긴 하지만 판테온 디럭스랑 기어박스 동시에 리뷰를 했다라는 게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매력이 굉장히 다르고요. 이 두 영역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두 대의 이펙터 비교 시연해보시고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